안녕하세요. 펜탁스 18에 55mm 물번들 SMC 펜탁스 DA 18에 55 RWR이라는 렌즈를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물번들 말고 그냥 일반 번들과도 분해 방법이 비슷할 거예요. 준비물은 안경 드라이버 그리고 테이프 정도 있으시면 좋고요. 먼저 뒷면에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접점 옆에 있는 나사 두 개를 먼저 풀어줄게요. 두 개를 먼저 풀어주시고 접점에 테이프를 붙여서 분해가 됐을 때 우수수 떨어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도록 하고요. 들어주시면 접점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미 분리가 됐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이 조리개 부분에 스프링을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해주시고 조리개 조절하는 레버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물번들에만 있는 이 고무 패킹도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 있는 나사 4개를 풀어줄게요. 검정색 나사만 풀어주시고요. 사이드에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를 2개 풀어주시면 아마 떨어져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금색과 은색의 바가 같이 떨어져 나오는데요. 뒤집어 주시면 쏟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앞부분 경통을 분리하기 위해서 전면 초점링에 있는 고무 레버, 고무 링을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고무를 벗겨주시고 나면 안에 나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나사 3개를 분리해 주시면 앞부분 경통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경통을 잡아주시고 커버를 벗겨내 주시면 경통이 같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제 경통 부분은 앞부분, 이 부분과 이 밑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 부분은 또 돌려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두 부품은 방향 상관없이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아래 부품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안쪽에 렌즈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향하고 더 돌려주시면 이 렌즈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렌즈가 빠져나오고요. 이제 이두 부분은 당겨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도 분리가 되고요. 이로써 모든 분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